앞에 지층의 상대 연대 또는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층의 실제로 나이가 얼마냐, 그니까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거보다는 지층이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은지 그걸 비교하는 개념이죠. 근데 지층의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구 하는 거야, 실제 나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거,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층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거지. 근데 반감기 음, 개념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보고 실제 반감기가 지고 절대량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이게 처음 양을 A 제로라고 해보자. 처음에. 근데 여기 되게 좀 불안정하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요게 시간 지나면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돼가지고 요게 자꾸 안정한 다른 원소로 바뀌려 고 그래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우리가 모온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온소가 붕괴가 돼서 생기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이 모온소의 처음 양을 A 재료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온소는 붕괴가 되니까 점점 양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지. 이걸 우리가 반감기, 예를 들어서 라지 T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게 모온소의 양이야. 그러면은, 모온소가 그럼 절반이 붕괴가 됐으면은 붕괴된 절반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자원소로 바뀌지 그럼 반감기가 이렇게 한번 지나면은 자원소는딱 처음 양의 절반 붕괴된 게그자원소로 바뀌는 거야 근데 뭐 반감기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 a 0 제로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t지 근데 여기서도 얘도 붕괴가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요 모온소가 붕괴가 돼가지고 여기는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게. 여기서 반으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더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현재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 현재 있는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면 항상 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거랑 비교하면은 뭔소가맨 처음 양의 그럼 2분의 1에 또 절반이니까 얼마? 4분의 1이 됐겠지? 그럼 자원소는 얼마가 됐겠어? 자원소는 4분의 3이 됐겠네,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반감기 한번더 지났네. 그러면은 여기도 걸리는 시간 똑같이 얼마 걸려 t가 걸리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 양을 기준으로 그려볼까? 처음 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운수는 처음 양의 8분의 1이 돼버리네. 4분의 1로 또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자원소는 처음 양의 8분의 7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아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모운수의 양에 양하고 관계 없이 무조건 현재 있는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면은. 요그 시간은 항상 똑같은 시간만큼 걸리는 거네 아 그러면 여기 시간 여기 시간 여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맨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기 시작을 할때그 시점이 만약에 암석이 생성된 시점이라고 하자 이것도 좀 이따 살짝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모온소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때가 암석이 생성된 시점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면은 붕괴 시작을 해서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번 지났는데 그 반감기가 전부 다 똑같잖아. 아 그러면은 암석의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 생겨서 현재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암석의 절대 연령이라고 하거든. 그럼 암석의 절대 연령은 어떤 방사성 동연수의 반감기가 있으면은 그 반감기에다가 현재까지 반감기가 몇 번이나 지났는지 반감기의 횟수를 곱해버리면은 그게 방사성 동연수의 절대 연령이 되는 거라고. 혹은 어, 식으로, 나, 식으로, 만드는 문제까지는 잘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A를 모은소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0가 모은소의 처음의 양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걸반감기 횟수라고 써보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걸반감기 횟수. 그리고 small t라고 하는 거, 여게 암석의 절대 연령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라지 티 요걸 반감기라고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이렇게까지는 안 써놨어요. 이렇게까지는 평가문잘안 나오니까 근데 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모은수하고 자원수의 모은수의 처음 양과 현재 양을 이용해서 얘네 얘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모은수의 양은 처음 양에 반감기가 한 번이면 봐봐 처음 양이 2분의 1이지 반감기 가두 번이면 2분의 1의 제곱. 반감기가 세 번이면 2분의 1세 제곱이만큼 남아있다고. 반감기가 n 번이면 2분의 1의 반감기의 거듭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반감기 횟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반감기가 만약에 1억년짜리였다고 하자. 근데 절대 연령이 3억년이야. 그럼 반감기가 1억년짜리가 절대 연령이 3억년이 된다는 얘기는 1억, 1억, 1억 해서 반감기가 몇번 지난 거야. 3번 지난 거네. 그럼 요 3억년을 1억년으로 나눠서 나오는 숫자인 3이 반감기 횟수가 돼요. 그러니까 반감기 횟수는 항상. 암석의 실제 나의절대연령을 반감기 t로 나눠버리면은, 이게 반감기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은, 처음 양 a0 곱하기 1의 2분의 1에, 반감기 라지 t분의 암석의 절대연령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 현재 남아있는 모원수의 양은요, 암석의 절대연령을 만약에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암석의 절대연령에 대한 지수함수 형태로 나오는데, 밑이 2분의 1이네, 1보다 작지,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 이걸 야, 지우기가 되게 아깝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지? 어, 지우기 아까운데 그 지웁시다. 자, 내가 이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구하고. 거기다가 반감기에 횟수를 곱해버리면은 절대 연령이 된다고. 그럼 나는 이제 반감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반감기에 횟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는 뭐 문제 에 주어지는 경우가 보통이긴 하지만은 자 교재 10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이라고 하는 걸 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x축이 시간이거든 시간이고 y축은 보통 뭘 주냐면은 현재 남아 있는 모 원소가 처음 양의몇 퍼센트만, 몇, 몇 퍼센트만큼 남아있느냐. 남아 뭐, 굳이 선생님이 여기 쓰는 식으로 따지면은, 처음 남아있는 양에, 현재 남아있는 양에 처음 남아있 처음 양의 비율이니까 이건 A0분의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만 넘기면은 A0분의 A 이렇게 써져가지고 이거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암석의 나이에 대한 지수함수 형태로 나온다고. 근데 굳이 지수함수까지 안 가더라도, 맨 처음에 모은 수가 100%였어. 근데 시간 지나면서 반감기 한번 지나면 절반이 되니까 50%. 또 절반이 되면 25%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소는 처음 양의 비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들 읽어야 될건딱 이걸만 읽으면 돼. 50%가 됐을 때요 시간 있죠. 이거 읽으세요. 그럼 이게 반감기 t가 돼요. 근데 50에서 25%가 됐어. 그럼 이것도 시간은 여기 시간이나 여기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다 그랬어. 그럼 여기가 2t가 돼요. 12.5%가 여기 있다고 하나 더해 볼까? 그럼 이건또 똑같은 시간 지나니까 요게 3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자원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자원소 봐봐. 모온소가 처음 양의 50으로 줄었어. 그럼 자원소는 붕괴된 양 50이 그대로 자원소가 되겠지. 그 자원소가 50이 돼. 모온소가 처음 양에 25가 됐어. 그럼 75가 붕괴가 된 거잖아. 그럼 이 t가 됐을 때 자원소는 처음 양에 75가 돼요. 75. 그래서 자원소 양은 쭉 이렇게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온소하고 자원소의 비율이 같아지는 이 시점이 또. 반감기가 되기도 해요. 어? 처음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이 붕괴곡선에서 최근에는 평가원은 잘안 내지만은 시중에 이런저런 모의고사를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똑같이 시간이야. Y축이 비율이고, 모은 수의 비율. 그럼 처음 양이 100%였어. 100그 처음 양이 50%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잖아.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50%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이걸 읽으면 되지. 이게 반감기 T가 되겠지. 근데 이게 뭔 소가 처음 양의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물어봐요. 75% 그럼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겠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 처음 양의 50%가 되는데 시간 T만큼 걸렸어. 근데 5 0 감소할 때보다 75%까지는 25%만 감소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반감기 한 번도 채안 지난 거야. 근데 반감기의 절반인 2분의 t 하고 비교했을 때, 이 시간이 2분의 t 냐 아니면 2분의 t보다 긴지 짧은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럴 때는 약간 이건 수학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약간 일정일 단 지수 함수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 약간 곡선이거든. 근데 만약에 100에서 50까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다고 하자. 직선으로.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 50 감소해서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걸 이거랑 만나게 하면은 이게 딱 y축의 절반이니까 이게 x축의 절반이 돼야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2분의 t가 돼요. 아 그러면 처음 양이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보다는 더 시간이 길다, 짧다, 짧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와. 자모온소 어, 처음 양이 100, 처음 양은 100% 시작했다고 하자 그럼 반감기는 처음 양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읽어주면 되잖아. 근데 요 시간을 안 줘요. 대신에 뭘 주냐면은 요게 처음 양의 75%가 됐어. 어, 75%가 됐고, 그 다음에 처음 양의 3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줘요. 근데 요 시간 간격을 보니 요 시간 간격이 1억 년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맨 처음하고 비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반감기가 되잖아. 근데 반감기는 맨 처음부터 안 따지더라도 무조건 현재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면 그게 반감기가 된다고. 그럼 0거거75% 75 기준으로 생각해봐. 75%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 얼마0 37.5%잖아. 그럼 여기하여여기0 시간 간격 이 1억 년도 뭐가 돼? 반감기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유형도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하고 자료 분석 강의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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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아있는 모은소가 처음 양의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올 때 그러면 이 지수가 항상 반감기에 횟수가 되지. 자, 한번 여기 앞에 선이예를 들었던 거 한번 가볼까? 여기 반감기 한번 지났더니 처음 양의 2분의 1. 반감기 두번 지났으니까 처음 양의 4분의 1. 반감기 세번 지나니까 처음 양의 8분의 1. 반감기 네번 네 지나면 처음 양의 16분의 1. 이렇게 가지. 그럼 지수가 무조건 반감기가 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현재 남아있는 모온수하고 자원수의 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모온수의 양을 가지고 반감기 횟수를 구하라고 자료를 준 건지 아니면 모온수하고 자원수의 비를 가지고 반감기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모온수하고 자원수의 비를 보자. 반감기 한번 지나면은 모온수하고 자원수가 2, 2분의 1대 2분의 1이잖아. 비로 써볼까? 1대 1. 요거는 4분의 1대 4분의 3이니까 1대 3. 요건 8분의 1대 8분의 7이니까 1대7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1대15 이렇게 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몇개 한번 써볼게요. 반감기가 한번 지났다. 모은수하고자 뭐 원소야. 1대 1이네. 두번 지나면 1대 3, 세번 지나면 1대 7, 네번 지나면 1대15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반감기가 몇번 지났을 때 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대면 나오면은 몇 대면 나와 있는 거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몇 대면 나온 걸 더하면은 1대 1이니까 2의 1제곱 1대 3 4니까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그러면은 요게 반감기의 횟수가 된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분개곡선을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반감기를 구해, 구하고 반감기 횟수를 남아있는 모온수의 비율 그리고 모온수하고 자원수의 비율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반감기 횟수를 구해서 곱해버리면 그게 암석의 절대연령이 일단은 되는데 문제는 페이지 102페이지 봐봐. 자 페이지 102페이지 가보면 은양가루 3번은 그냥 별내용은 아니에요. 어, 반감기가 되게 긴 동위원소면 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암석의 나이를, 나이를 측정할 때 써야 되겠죠. 왜냐면 반감기가 되게 긴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4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천만 년짜리 암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감기에 비해서 내가 구하려고 한 나이가 너무 적잖아. 그러면은 요건 우라늄이 붕괴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붕괴된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걸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긴건 나이가 많은 암석. 반대로 반감기가 너무 짧은 거는요. 되게 긴 암석을 측정을 하잖아. 반감기가 너무 많이 지나. 그럼 남아있는 모몬소의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 반감기가 긴건 되게 좀 오래된 질질대 암석을 측정할 때. 반감기가 짧은 거는 좀 최근에 형성된 암석을 측정을 할때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가로 4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반감기를 적용하는 게 있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쌤이 그래서 앞에 어, 이 얘기를 좀 했던 건데, 어, 약간 살짝 지워져버렸네요. <laughs> 자,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고 할 때요, 실제로 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암석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가 시작된 시점이 있겠지.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거야.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딱 어떤 암석이 생겨야 돼. 그럼 붕괴 시작 시점하고 암석이 생성된 시점이 똑같으면은 암석이 생겨서 현재까지의 나이나. 붕괴 시작돼서 현재까지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로 측정한 시간이나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 붕괴가 시작이 됐을 때 암석이 생성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성암에서는 적용이 돼요. 화성암에서는. 그래서 쌤이 앞에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지칭의 단면에 적용시킬 때도 화성암 X하고 Y에 남아 있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지. 왜냐하면은 화성암은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마그마라고 하는 게 굳어져 가지고 화성암이 되지. 그럼 마그마가 굳어지는 요 시점이 화성암이 생성된 시점이 되는데 요 시점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붕괴가 시작된 시점을 찾잖아. 그럼 이게 딱 정확하게 마그마가 굳어진 시기가 되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로 구한 나이가 화성암의 절대 연령이 됩니다. 근데 퇴적암은 약간 달라요.